버려지는 셔츠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웠지만 수익이 한 63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 되게 뿌듯했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만들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 과정에서 약간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긴 것 같고 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에도 유스콘 하나 참여했었는데 그때랑 올해 참여하니까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. 이번이 뭔가 더 많이 준비된 느낌이 들고 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. 나중에 내가 창업가가 됐을 때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, 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평소 생각했던 실패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라 값진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저와 같이 많은 분들 또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긍정적인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창업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만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산 나눔재단이 더 많이 만들어준다면 학생들이 더 좋은 기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수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기업가 정신이란 게 엄청나게 거창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작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